목사님 이렇게 또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죠?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얼굴 잊어버릴만 하고 오시지. 스님 같지 않으세요? 너무 늦으셔서 밖에서 못 알아뵙어요 제가. 젊으시셨잖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또 신이님 편지가 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 순서대로 일단 저쪽에 우리 경제학 박사 아 이용훈 박사님 경제학 박사 교수 아, 예. 네. 저서를 가져왔으면 저서를 주셔. 어. 책도 많이 쓰시고 대학교 강단에서 경제. 최이사. 최이사. 허경영 총재님께 아이고. 제 저서 드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회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지. 그리고 우리 박현희 교수는 이제 20년 전에 우리 청와대 그 뭐랄까 그 도자기 같은 거 대통령 희호 해가지고 이제 납품하고 그런 정상들에게 하는 그 교수인데 지금은 이제 미술관에 아 이제 부관장이지 어 네. 상임이사로 있어 우리 인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호수님 팬이야 팬. 아주 아까도 에너지 미리 받았어요. 아, 미리 받았어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박성기 우리 관장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악악기를 실제 한 4-5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명인이시고 우리나라 국악기를 90% 이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의 다 휩쓸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이렇게 같이 왔고 있다가 이제 2천만 원짜리 다야금을 지금 할 거예요. 우리 신인님한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천안에서 또 이렇게 국악원 부원장께서 또 우리 허신님이 예, 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에 우리 또 책도 같이 줘서 쓰셨지? 네. 그런 유명한 뭐라 그럴까? 인사를 해봐요. 인사를. 아우재단을 맡고 있습니다. 아우재단. 아, 아, 예. 예. 최측근 이제 황성욱 우리 CEO. 예산팀에서 기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또 현대자동차 그래 현대자동차 아, 이제 신화 아, 네. 사장 사장으로서 유명한 아 이거 또 같이 오신 분 그 에너지 했잖아 우리 한 몇 년 만에 나고 한 5, 6년 만에 만났어 에너지 아까 공감대가 향상된다 그랬지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그렇지 그렇게 왔었고 예 하늘 오신 처음 오셨죠 그럼 처음 왔지 처음 오셨 그럼 처음 왔고 그다음 우리 최배달 그 손자 일본에서 주먹에 일본인으로서 가라데 극진 가라데 최영이 있잖아 그게 예. 손자 아 지금 저쪽에는 GK 그룹 회장이자 이제 국제 상공회 중앙의 예. 의장 예. 박찬보 의장 그다음에 거기도 일어서셔서 GK 그룹의 이제 그 상임이사, 총괄이사.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 신문 중에서는 41년 된 제일 오래된 검경일보의 현재 대표이사 겸 회장 우리. 아, 회장 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뭐 취재 좀 잘 또 해서 또 우리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인사 안 시킨 사람 있나 내가 내가 모시고 오신 분 중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인사 시켜야지 오늘 가야금을 공연을 연주해 주실 분을 이제 박성기 회장이 인사 좀 시켜요. 나 모르니까.
텔레비 보면 그 안숙선 선생님이라고 인간문화재 나오신 예, 예, 예. 그 안숙선 선생님 가장 큰 수제자고 그 예술고등학교도 나가고 웬만한 대회에서는 전부 다 대통령상을 쓸다시피 한 아. 아주 독보적인 선생님이십니다. 대단하신 것 같네요. 아이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총재님한테 간다고 사정해 갖고 보시고 왔어요. 아이고 음료수를 하나. 야, 음료수 하나 줘. 음료수 한 번 주셨어요. 아, 물 좀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병창 연주자 김지혜입니다. 네, 제가 지금 12년 전통 가야금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인데요.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함께하는 것을 가야금 병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이 하늘궁에 오신 분들이 모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춘향가 중의 사랑가 그리고 많이 아시는 진도아리랑을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니 하루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누시겄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두 니가 내 사랑이지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 난 말씀은 왜요시오? 그럼 정담을 오랴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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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사랑이로구나 아마도 내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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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 판소
소리 중에 춘향가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들려드렸고 이어서는 많이 아시는 진도아리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견 세제는 웬 구구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구리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무다 가세 무다 나가세 저다리 떴다지 도롱도 무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앵콜 아니 그 가야금 이거 손이 굉장히 아프겠는데. 손이 이제 네. 저도 이걸 한지 3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아주 아기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됐는데 굳은 손 안에 굳은 살이 안에 또 굳은 살이 생기고 또 손과 마찬가지로 목도 목에도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또 계속 이제 통성을 소리하다 보니까 또 목에도 굳은 살이 또 굳은 살이 생기고 세상에. 네, 손과 목에 그렇게 굳은 살이 생기고. 자, 이번에는 그럼 또 신나는 밀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나무는 근데 앞에 오동나무로 만들어요. 네. 뒤에는 밤나무라 그러는데 보통 시중에 있는 가야금은 2년, 3년 말리면 정품 A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든 이 가야금은 33년을 말렸어요. 시중에서 2, 3년 말린 거를 2,500을 받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뭐 값어치로 따지면 5,000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보통 지금 2,50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왔으니까 총재님한테 제가 이제 기증을 하고 갈게요. 박수!
잡고 잡고 있었어. 아, 여기 하려나. 네, 잡으시면. 잡으시면. 야, 뭐? 지금 그냥 오로지 가야금 소리만 이렇게 지금 모든 분들이 이 넓은 공간에서 들으시는 거 같아요. 어, 이게 가야금 소리가 마이크로 안 나오고 나무에서 울리는 거. 그렇죠. 잘 간직하시고. 아, 이거 진짜 이거 큰 선물 받아서. 제니는 그거 가지고. 아니, 아니. 이때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저희 그다음에 아니.